그런데 이것이 자연에서 나는 매생이는 극히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양식을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우리 겨울의 밥상이 별미로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양식을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증을 따라가다 장미 한 포구에서 김시경 씨를 만났습니다. 매생이 채종을 하러 가시는 길이랍니다. 매생이 파를 김밥 재료를 먼저 미리 실을 가져와야 돼. 배에다 실어야 돼요. 그러면 채종했던 거를 여기 이리 가져와가지고 피려고. 일단 한번 해봐. 매생이 종자는 배양이 어려워 자연 상태에서 체멸을 해야 합니다. 자연 서식지인 갯벌이 깔린 돌밭 바닥 위에 대나무발을 올려놓으면 매생이 종자가 스스로 대나무발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매생이가 집을 옮겨간다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매생이 파란에 나와요. 얘가 종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종자. 우리 눈을 안 보여도 얘가 지금 매생이 참 종자 붙어있어요, 씨가.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종자가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이때쯤 양식장으로 옮겨서 잘 자랄 수 있게 대나무 발을 활짝 펴줘야 합니다. 매생이 양식에서 청정해역만큼 중요한 게 대나무랍니다. 대나무는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햇볕에 노출될 때도 매생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나무 발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최수림 씨는 마을에서 대나무 발의 달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농사 짓고, 매생이 파고, 소독키고, 이 일은 죽어야 없단게. 아이고. 바쁘시네요, 진짜. 항상 나는 일하고 다분한 세상을 살아. 항상. 안 하면, 라고, 성질이 놀기를 못해. 놀기를 못해. 이거 한마디로 자야 자. 얘 막 돼. 얼추 집안일이 끝나자 매생이 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빠른 손놀림이 달인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아 보이죠? 30분이 채 안 돼 대나무 빨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62개. 여러분 여기 한 저까지 여기까지 간 것이 딱 62개. 여기 조각수가 62쪽이 들어가. 간격을 딱딱 맞춰야 돼요? 여기 간격이 있다고, 길어졌다고. 이제, 딱딱하면 좁기도 하고, 널룩기도 하고, 그럴 거면 좋게. 이제, 나이가 들게 정신이 없는 기적으로, 안 길어놓으면, 이렇게, 여기 점이 다 찢어졌다고, 뭐, 이야기. 62개가 들어가는 대나무 발을 한 가지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 한 다발이라고 하는데요. 한 다발 가격은 5-6만 원 정도. 바닷일에 비해 수입이 적지만 그래도 최수님 씨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야지 한 입이라도. 아저씨가 저라고 손 딱 놔볼게. 모든 것을 아저씨 안 아팠을 때 하던 일을 현재 싹 나 혼자 그러면 다 해낸다. 아저씨 저런 것도 아저씨 안 아플 때부터 했지. 6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후 10년 넘게 해온 농사며 매생이 양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